네, 매일 아침 스포츠의 매력을 짧고 굵게 그러면서도 흥미진진하게 전해주는 코너입니다. 스포츠가 얼마나 좋은지 YTN 스포츠부 조은지 기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조 기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제 시간 관계상 짧게 전해드렸던 소식 오늘 네. 먼저 짚고 가려고 합니다. 네. 제10골에 대한 골프협회 회장의 안한티그룹 이중명 회장이 뽑혔어요. 취임 네. 일정으로 북한에서 2025년에 아마추어 세계선수권대회를 개최하겠다 깜짝 발언을 내놨습니다. 예. 이 회장은 2007년 금강산에 913억 원 들여서 골프장 리조트 지었는데 북한군이 금강산 관광객에게 충격을 가한 박광자 씨 피살 사건 때문에 정식 개장을 못했고요. 지금까지 예. 그냥 방치되어 있거든요. 예. 이거를 살려보자는 제안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이게 금강산 골프장 회장이 그럼 대한골프협회장이 된 거다. 네.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근데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닌데, 그렇죠? 그렇죠. 네. 순간적으로 그냥 한 말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이준명 회장은 통일부 이인영 장관에게 도와달라 의사를 이미 전달을 했고요. 예. 이인영 장관은 참 좋은 민간 교류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남북 관계가 뭐 경색된 상황이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체육교류, 그것도 민간에서 시작된 움직임, 이런 교감을 마다할 이유는 전혀 없어 보입니다. 예. 이중명 회장 취임식 현장에도 박양호 문체부 장관하고 서호 통일부 차관, 민주당 안민석 의원 등이 와서 금강산 대회 얘기를 직접 들었어요. 예. 골프협회장은 성사 가능성이 아주 높다. 스포츠 행사랑 개인 관광은 유엔 제재 대상이 아니라 북한도 마다할 이유가 전혀 없는 묘수다 이렇게 자신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서 정관계랑 골프계 망라해서 추진위원회 곧 설립하겠다라고 했는데 다만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작년에 기억하실 겁니다. 금강산의 너저란 남측 시설 싹 드러내야 한다 이런 말 했었죠. 예. 독자적으로 자기들끼리 개발하겠다 이런 뜻인데요. 화답이 과연 있을지 반신반의 합니다. 저는. 그러니까요. 너저라다고 참 그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네. 자, 그러니까요. 예, 이종명 회장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때? 예, 그 얘기 들었을 네. 때. 예. 자, 마감 시한이 있을까요? 유치하려는 대회가 2025년 대회거든요. 그리고 네. 그 개최지 결정은 내년 8월입니다. 그래서 뭐 잔디 심고 시설 정비할 시간적 여유는 뭐 충분합니다. 근데 예. 정치적 상황이 중요한 거겠죠? 뭐 여담이지만 금강산 골프장 그거 개장을 할 때 YTN도 네. 북한에 취재를 갔더라고요. 그래서 무려 비디오 테이프로 찍었던 당시 화면을 제가 어제 다시 봤는데. 아, 그래요? 네. 아마추어 골퍼분들이 정말 빵 터질 홈의 예. 홀이 있어요. 이른바 깔때기 홀인데요. 그린 한가운데 홀이 있고요. 경사가 예. 그쪽 홀을 향해서 깊게 모아지게 파놨습니다. 그래서 네. 온그린만 시키면 누구나 홀인원을 맛볼 수 있는 그런 홀이 있습니다. 물론 경기 때는 뭐 이거는 그냥 일반인 관광객들 용이고요. 경기 예. 때는 그 바로 옆에 일반 홀을 씁니다. 아, 그렇군요. 참 네. 좋은 홀이네요. 네. 네. 자, 오늘 북한 특집인가요? 그 북한 호날두로 불리는 한광선 선수가 네.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 얘기 들리네요? 네. 축구 팬들은 사실 한광선 선수 한두 번쯤은 다 들어봤을 이름이에요. 예. 뭐 잘하면 늘 뭐 인민 호날두라는 별명이 붙는데 98년에 평양에서 태어난 선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초기에 이제 축구 선수 우리도 잘하고 싶다. 엘리트 축구 선수 양성하자 해서 바르셀로나에서 유학을 했던 선수입니다. 예. 우리 축구 팬들이 봤을 때는 2014년에 16세 아시아 챔피언십 그 뭐 이승우 선수가 혼자 막 단독 드리블 해서 일본 선수들 막 물리치고 골 넣고 막 했던 그 명장면이 나왔던 대회인데요. 예, 예. 그때 결승에서 이승우, 백승호, 뭐 그때 당시 바르셀로나 유스팀에서 뛰던 우리 네네네. 선수들 팀을 결승에서 2-1로 꺾고 북한이 우승을 했습니다. 그때도 예, 예. 골을 넣었던 선수로 우리나라 뭐 축구팬들이 기억을 많이 하실 거예요. 예, 예. 이 선수가 이탈리아 명문 유벤투스에서까지 뛰었던 잠재력 있는 선수인데 유엔의 대북 제재 때문에 해외 리그 생활 접고 이제 북한으로 돌아갑니다. 네. 어제 미국의 소리 방송 보도 내용인데요. 유엔은 이제 사실 북한 노동자들이 돈을 받아서 그 예. 임금을 상납해서 결국에 이 돈이 핵개발이나 미사일 개발에 쓴다. 외화벌이 노동자에게는 임금 지급해서는 안 된다. 이런 제재를 내렸어요. 예. 그래서 외화벌이 노동자에게 임금 지급하지 말고 2년 안에 모두 본국으로 송환해라. 이런 결정이 내려졌는데 이게 2017년의 일입니다. 근데 여기서 축구선수는 외화벌이 노동자에 속하지 않았거든요. 예, 예. 근데 작년 3월에 유엔이 해외파 운동선수도 외화벌이 노동자다. 얘네들도 북한으로 보내야 된다. 이렇게 지적하면서 상황이 이제 선수 상황은 계속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부담 때문에 웬만한 유럽 팀들은 황광성 선수와의 계약을 꺼릴 수밖에 없고요. 예. 작년에 유벤투스에서 정말 쫓기듯이 중동 카타르 리그로 이적을 했는데 여기서도 이제 결국 방출이 된 겁니다. 아. 제가 봤을 때 제일 충격적이었던 거는 예. 실제로 이 선수 연봉이 20억 원이 넘는 걸로 추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예. 현지 생활비 200만 원 정도, 1%죠. 아. 200만 네. 원 정도 빼고 모두 북한으로 송금을 해왔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월급에서 예. 1%만 남겼네요. 예. 어쨌든 한광성 선수뿐 아니고 뭐 박광용 선수, 최성혁 선수 등 북한 선수 3명 모두 해외에서 뛰던 선수들인데 모두 퇴출됐고요. 예. 대북제재 지켜야 되는 거는 맞는데 사실 큰 무대에서 큰 꿈을 꾸던 이 축구선수 개인의 입장에서는 참 안타깝고 비극적인 일이다. 저는 뭐 이렇게 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조은주 기자, 오늘 스포츠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YTN 스포츠부 조은주 기자였습니다.